안녕하세요. 세무회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국세기본법,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어제 건물을 하나 샀어요. 10억짜리 시세 정도,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데, 아빠한테 2억에 샀어요. 너무 잘, 싸게 잘 샀죠? 지인들도 박수를 쳐주고, 국세청도 박수를 쳐주겠죠? 이거는 예의입니다. 희망사항인데요. 자, 이런 것처럼, 어떠한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한 경우에 정부나 과세관청은 그 취급을 더 주의 깊게 그리고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가 특수 관계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오늘은 국세기본법상 특수 관계인 그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특수관계인은 기본적으로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각 세법에서 그 조항으로 그 취지에 맞게 조정해서 특수관계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. 뭐 상증법이라든지 뭐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그런 각각의 세목별로 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뭐 좁거나 더 넓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대표적인 특수관계인 규정, 개별 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. 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, 부당이익계산,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,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.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, 그리고 본인과 임원,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,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, 그럼 각각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친족관계에 있는 자, 6촌 이내 혈족, 자연적으로 내가 혈연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. 뭐 부모, 자식, 형제, 자매, 뭐 이모, 삼촌 이런 사람들이 6촌 이내 혈족에 들어가겠죠. 사촌 이내 인척,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를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분 관계를 인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시부모, 장인, 장모, 처남, 매제, 이런 경우를 다 인척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.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및그 배우자 직계비속. 다음은 임원,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입니다. 나의 직원은 나와 특수관계인입니다.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. 그리고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에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, 그리고 이러한 자들과 또 생계를 같이 하는 자, 또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주주 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들도 특수관계인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. 이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양쪽으로 나눠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. 보통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그 법인과 주주가 가장 사실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볼수 있습니다. 국기법 또는 세법상에 어떤 거래가 있을 때그 거래가 특수관계인자 간의 거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과세 사실이 굉장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세 사실을 판단할 때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전에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